안녕하십니까. 언론연합팀장 안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 대책 등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 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노회에서는 자율 책임 방역 강화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오미크론 시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확진자 조사와 격리, 재택 치료 등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체계 치료로 개편됩니다. 또한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 조사서를 운영하고 자가 격리 앱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등 공동 격리자 외출도 허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 확진자가 재택 치료 키트는 확진자에게 배급됐던 재택 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지급이 되고 방역 인력도 재배치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 치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해서 방역 의료 체계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박사 안에 이제 방역 및 재택 치료 개편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기존에는 이제 문답 형식으로 역학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확진자 스스로가 자기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입을 하게 되면 이 확진자가 집중관리군인지 일반관리군인지 이 두 분류로 분류가 되게 되고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치료제를 먹는 대상자 등입니다. 고위험군인데 집중관리군에게는 키트가 지급이 되고 이 키트가 지급된 후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이를 위해 건강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인원의 약 10%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군은 전체 인원의 85%에서 90% 정도가 일반관리군이 되는데 이는 일반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상담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담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진료 상담 외에도 거의 80-90%가 일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센터를 통해서 의료 상담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역학 조사 및 격리 방식이 개편됩니다. 기초 역학 조사와 격리 방식이 개편되는데 기초 역학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합니다. 확진자가 직접 역학 조사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 질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등 재택 치료 시 의료 상담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항목도 보다 단순화해서 기본적인 인적사원과 함께 동거 가족 및 고위험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조사 등 확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격리 대상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도는 지난 7일부터 도민참여형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확진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이 7일 또는 10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7일로 조정이 됩니다. GPS가 탑재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도 폐지가 되게 되고 확진자의 격리 해제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이후에 자동 해제가 됩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가 각각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7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거 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7일간의 격리 기간 중에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만 의약품 처방, 수령이나 필수적 목적에 2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택치료 키트 배송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빠짐없이 지급하며 치료 키트 구성품도 총 5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직접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대응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키트 생필품 보급 업무 인력은 앞으로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서 인력 문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의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며 건강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배정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이 없이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에 필요시에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만을 안내하게 됩니다. 현행과 개편에 대한 박스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 현행은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했는데 개편은 역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관리군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현행은 하고 있는데 개편된 사항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에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관리군의 건강 모니터링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맡게 됩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와 일반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진료지종 의료기관에서도 집중 일반관리군 관리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홀몸 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 등 일반 관리군의 24시간 의료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는 기초 의료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택 격리자, 다시 말해서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가 있는데 재택 격리자 대면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대면 진료와 비코로나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래 진료 체계를 확대합니다. 확진자 및 공동 격리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재택 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 전용 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 격리자를 위해서 응급실 내에 코호트 격리 구역 등도 설치합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서 방역 대응 역량은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 및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 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 검사, 치료까지 담당하는 체계가 지난 3일부터 도입이 된 바 있습니다. 동네 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과 진료를 통해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서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 및 병행 운영합니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 체계 내 관리도 지속됩니다. 입원 요인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별로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보건소 중심 신속한 대응과 병상 배정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검사, 배정, 치료 체계 흐름도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I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재택 치료 체계가 개편되면 현재 건강 모니터링 인원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 관련 재택 치료 체계가 지금 개편이 되면 현재 건강 모니터링 하는 인원은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인원입니까? 네, 인원입니다. 예, 건강 관리는 지금 만약에 1,000명이 그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인력이나 행정 인력들이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이분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건강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눈다고 했고 집중 관리군은 약 10%, 나머지 90%는 일반 관리군이 되는데 이 10%의 집중관리군은 기존대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관리군 그 대부분인 이 90%의 일반관리군들은 본인이 스스로 자가 그 진단을 해서 내가 몸이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의료상담과 일반행정상담을 상담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공무원분들이나 보건소 인력들이 모든 분에게 그렇게 그 체크를 하면서 하루하루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본인이 상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 현재 계속 임상 그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과부하가 오히려 덜 걸릴 수도 있겠다. 그 대신 이제 개인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아마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달만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재수가 1% 수준임을 감안해도 1,700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제주도 확진자는 현재까지 그 전부 통계를 내보면 약 0.68%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에 700명에서 1,000명 그리고 1,500명까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몇 명 몇 명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짰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포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그 방역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게 어느 시도는 이제 불과 며칠 만에 더블링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이렇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르는 역량은 도와 모든 행정시 공공에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까지 1%일 때 뭐 몇 명까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 역량 그다음에 그 인력을 더 충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두 곳의 공공병원에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향후 분산 대책은 있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관리 의료기관은 기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의 관리 의료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중에 100% 모두가 관리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도 있는 체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오미크론 시대에는 아주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오차는 있습니다만은 전문가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오미크론 환자들의 임상적 경험이 지금 조금씩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 협력 의료기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 등인데 과거에는 이제 모든 확진자를 관리했다면 지금부터는 집중관리군이 10%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 그 확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이 협업하는 형태, 다시 말해서 일반 병의원들이 지정이 되고 일반 병의원들에 의해서 진단, 검사, 치료가 이렇게 그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계를 진행해 가면서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그 지정된 그 제조료원과 소비포료원이 과부하가 걸린다면 저희가 이미 예산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을 증원할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 앱 해지와 격리자 외출 가능을 시행할 경우 실제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지인 만남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제는 자율적 자가 격리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마스크 잘 끼고 고위험군이 있는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예의주시하거나 제한 상황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그 공동 격리자 중에 접종 완료자들은 일상생활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행정조치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그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조사 도입 후부터는 학원, 직장, 식당 및 카페 등에서의 밀접 접촉자 분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기존의 체계는 이제 확진자 주변 추적 해서 이제 다 역학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통보가 가고 뭐 격리가 되거나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나와 근접된 가족, 직장 동료 이렇게 가장 근접된 분들 중심으로 역학조사나 관리 그 체계가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동선을 쫓아서 역학조사를 하거나 그런 체계는 그 수요나 확진자의 수나 증가 이 빈도를 봤을 때 그리고 오미크론의 좀 경증과 무증상자가 많은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체계는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과 진료 등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읍면 지역의 경우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그 재택 치료 또는 관리 또는 진단 등을 하겠다고 이게 의료기관에서 이제 스스로 그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제 28군데가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후 또는 앞으로 지금 의사협회와도 약사협회와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하루 이틀, 그러면 2, 3일 사이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까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 진료,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 신입관 기자입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자도 늘면서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처럼 개편 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중관리군에게 그 키트가 전달이 되고요. 또 격리가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생필품 등이 이제 일일이 다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 그 격리자들도 그 마스크 착용 등 이렇게 그 개인 예방 그 노력을 통해서 2시간 정도는 의약품을 사러 간다든가 또는 생필품을 사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3차 접종자가 또 그 공동 격리에 들어간다면 3차 접종자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그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집중관리군이 건강 모니터링은 제주 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이 맡는다고 했는데요. 의료진은 각각 몇 명이 배정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숫자는 예, 저희 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방역 총괄과장입니다. 현재 그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가 그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인력 28명을 두 개 의료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유자 대비한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는 현재 지정된 것인지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택관리지원 의료기관은 두 개소고 그리고 저희 그 행정상담으로는 우리 도와 양행정시 보건소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지금 현재 28명이 되는데 환자 확진자가 그 증가하는 그 양상에 따라서 인원은 대폭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MBC 김찬련 기자입니다. 개편되는 재택치료 관리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완성도가 100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동네 병원의 상담 진료에 대한 의료 습관을 정한다든가 또 응급 의료기관이라든가 코호트 격리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지금 지침이나 그 좀 덜 완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저희들 예상은 10일 이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코로나 검사 치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포털 등에 공유가 되는 방안 등 개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다시 한 번만. 그 코로나 검사 지정 의료기관 등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털 등에 공유가 되는 그런 개선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예. 지금 아까 이제 코로나 검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14개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등 또 병원 7군데 등이 있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포털 등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나 도에 이런 그 정보 그 체계 내에는 다 이게 아마 그 돼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차후에 그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그 홍보 관련해서는 그 지금 28개 그 재택 치료 지정 의료기관인 경우는 우리 도 홈페이지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현재 의료원에 있는 상황실에서 업무를 넘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신설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 의료기관 상담센터는 그 두 개 의료기관이 그 안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담은 우리 도와 보건소 상황실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공동격리자에 한해서 외출 및 지인 접촉 등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 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말씀이셨군요. 질문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미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2시간 이내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출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의약품을 구입한다든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영역 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2시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입니다. 단순 확진자 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바뀐 체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적용될 지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가 어느 선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확진자 수가 꺾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그 우세종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임상적인 그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앞서간 그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달 정도가 거의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두석 달 정도가 아마 이 오미크론 우세종이 가장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위에는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또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계속 그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의미한지 강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기존에 이제 의료 체계 중심으로 접근됐던 것을 일반 관리군에 대한 그 상담 체계 형태로 변형이 되고 중요한 것은 집중 관리군에 대한 중증 이행률이라든가 사망률을 줄이는데 공공의 정책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수영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본면 지역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각지대는 없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택치료 지원팀장 김미아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어떤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제 경증 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중증화되고 사망자를 줄이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에 환자,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동에서도 이제 좀 염려를 좀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담센터를 이렇게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상담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그 의료기관에 다소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을 아마 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